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추모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일부터 문화놀이카드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취약계층의 문화비 부담을 덜어주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올해 2024년부터는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인상됩니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률입니다. 문화놀이카드 지원 사업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 예술, 여행,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총 3,403억 원을 투입해 258만 명에게 연간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문화놀이카드 신규 발급 신청은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놀이카드 누리집 전화 ARS 1544-3412번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문화놀이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지원금이 자동 충전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를 발송됩니다. 3월 1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놀이 카드 누리집 전화 ARS 1544-3412번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2024년 정부의 대표적인 행정서비스 국민비서 국비와 연계해 문화놀이카드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해 발급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2024년 발급받은 문화놀이카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놀이카드는 전국 2만 9천여 개의 문화, 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 스포츠, 즉 배구, 농구, 축구, 야구 관람료 40% 할인, 공연 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테마파크를 비롯한 놀이공원,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 용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합니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 티켓도 1인당 3회까지 월 3회 한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놀이카드의 지역 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 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놀이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24년에는 문화놀이카드 이용 약자인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초로 점자 카드를 발급합니다.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문화놀이카드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즉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인증 외에 생체 인증, 지문이나 얼굴 로그인 방식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용자가 정부 지원금 외에 이용 금액을 추가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본인 충전금의 한도를 1회당 최대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여 연도 내에 수시 충전과 이용 한도 부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일부터 발급되거나 재발급 또는 재충전되는 문화놀이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관련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놀이카드이니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드림 윤추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